오늘은 신축 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땅의 크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너무 작은 땅은 사실 사는 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땅의 모양도 뭐 중요하긴 한데 땅의 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폐율이 60%예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서울 같은 경우 대부분 뭐 60% 정도의 건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땅의 그 크기를 보실 때 건폐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바닥 면적이 나올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건물 투자에 또 기본적인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예요. 땅의 반만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건폐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60% 50%이긴 하지만 임대를 넣을 수 있는 면적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100평짜리 땅을 사셔서 건폐율 50%면 50평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50평을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 면적은 50평이 안 되겠죠. 공용 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엘리베이터 홀 통상은 한 20% 가까이는 공용 면적으로 빠집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표현하시는 100평 이하짜리 대지로 보면 엘리베이터 홀 입구를 빼고 나면 보통 7평 에서 10평 정도까지는 공용 면적이 제외가 돼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100평짜리 땅에 5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는데 10평 정도의 공용부 면적이 빠지면 실제로는 40평 정도만 임대할 수 있다. 그 또 40평마저도 여러분들 또 층수를 올리고 싶으시잖아요. 건폐율 50%를 다 하지 않고 한 40% 정도만 해가지고 뭐 5층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을 7층, 8층으로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한층 바닥 면적이 땅 100평짜리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으실 때 30평대로 지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또 거기에 테라스 면적이라고 표현하죠. 발코니 면적도 들어가요. 전용 면적, 임대 면적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들은 고려를 하셔야 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별로 보면 면적을 대체 어느 정도 해야 그 최소한의 어떤 빌딩 투자의 사업성을 그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바닥 면적, 그러니까 건폐율 기준으로 한층 바닥 면적이 25평 이하이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죠. 왜? 임차인들도 보면 여러분들 병원을 쓰신다 하더라도 뭐 20평 이하짜리는 그 병원이 들어오는 것도 한정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근생 건물은 한 80평, 주택이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 85평 정도를 적정한 땅의 규모라고 말씀드려요. 근생은 80평인데 왜 주택은 85평이에요? 그거는 주차장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은 85평 하면 빌라 가구가 한 12세대까지도 나와요. 크게 지으면 한 10세대 정도 나오는데 주차가 5대에서 뭐 한 7대까지도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도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나머지 지역이죠. 2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뭐 준주거, 준공업, 일반상업지역들은 건폐율이 60%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건폐율이 60%인 지역들은 근생은 70평, 주택은 한 85평, 80평대가 적당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진짜 이런 정도의 규모의 땅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근생을 지으시는 분들은 50평 이하짜리 땅은 정말 사업성을 좀 검토해 보시고 실제로 내가 신축을 하셨을 때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내가 또 그 원가를 감안했을 때 임대를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는지 그냥 그 뭐 통임대 내면 뭐 임대를 잘 받을 수 있어 이런 단순한 계산 말고 50평 이하짜리 땅에 신축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꼭 사업성을 좀 검토해 보시고 투자하시라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